미국 동북부에 3월 중순인데도 강풍과 함께 폭설이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. 주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미 코네티컷주. 차량이 연신 헛바퀴를 돌며 꼼짝 못합니다. 간신히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눈길에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. 미 동북부 지역에 어제 하루 때아닌 3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. 30cm가 넘는 눈과 함께 시속 90km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뉴욕과 뉴저지, 코네티컷주에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. 또 미 동북부 일대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8,0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. 뉴욕과 뉴저지로 가는 대중교통 운행도 모두 중지됐으며 이 일대 대부분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. 뉴저지 한 주택가입니다. 평소 차량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강한 눈보라가 계속되면서 도로에는 움직이는 차량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. 1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I heard the smash and I stopped the car and I saw from back they were coming. All the cars are coming and pile up and bomb, bomb, bomb. 하지만 낮 동안 눈이 비로 바뀌면서 큰 고비는 넘겼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. It is less of a snowstorm in New York City and Long Island. It is actually more sleet and precipitation. 그러나 아직 도로 상황이 평소와는 달리 매우 위험하다며 최대한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.